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것을 우리는 노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경영 조직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미 농사입니다. 네, 수업은 장기 레이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끝까지 공부를 이끌고 나가는 힘이 필요한데요. 제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페이스메이커로서 끝까지 같이 원동력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실강이나 실용사항을 좀 들으시면 인강을 듣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을 할수 있고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찰만으로도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인강도 좋은 학습이지만 실강이나 실영상을 듣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 과목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재미입니다. 우선 재미있게 공부를 해야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경영조직론은 심리학이나 정치학이나 문화인류학이나 많은 학문들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수험생분들이 선택을 한다는 점인데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선택을 한다는 점은 바로 일정한 임계치를 넘게 되는 순간 그만큼 더 유리한 점수를 얻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각 순환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핵심을 두어야 되는지는 참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연기 때에는 과목의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친숙하게 다가가면서 흐름을 느끼시고 개념을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1기 때는 연기 때 공부를 했었던 개념과 흐름에 더 덧붙여서 살을 풍부하게 붙이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화적인 이슈라든지 심화적인 내용 그리고 심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더 다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기 때는 50점 분량의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하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시고 문제풀이에 있어서 이제 적응력을 높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기 때는 100점 분량의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는데 100점 분량의 모의고사는 실전 모의고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감각을 익히시게 될 것입니다. 경영조직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것을 우리는 노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더 말씀을 드리면 경영조직론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알게 되시면은 나중에 조직에 가셔서 저 구성원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 상사분이 왜 저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 구성원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미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높은 점수가 필요한데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담백하게 공부를 하시기만 하신다면 좋은 점수를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는 일들이 사실상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을 준비하시게 되면 선택지들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직으로서의 삶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일반 기업에서도 좀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서 그 지식을 뽐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 연구 기관이나 아니면 입법 기관에서 여러분들의 그 지식을 뽐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굉장히 매력도가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되시면 앞날에, 여러분들 앞날에 있어서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게 되신다면 합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 그리고 동기부여 뿐만 아니라 수험에 최적화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얻게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얻게 된 아이디어로 합격에 이르기까지 제가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